국회 건강TV 추석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섹시하고 건강한 여성미의 상징이죠.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안젤리나 졸리가 2013년에 유방 절제술과 난소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 40세 젊은 나이에 조기 폐경을 겪었다고 알려졌는데요. 폐경 이후에 극심한 우울증과 또 식이 장애를 겪으면서 173cm 키에 몸무게가 무려 35kg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성의 폐경은 급격한 신체적 또 정신적 변화를 겪으면서 우울증 같은 여러 문제에 빠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조기 폐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의사 김현수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현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폐경 뭐 여성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아실 텐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겪는 폐경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폐경은 난소의 노화로 1년간 월경이 없으면 월경이 끝났다고 하여 폐경이라고 하고 이는 생리 중단을 말하는데요. 요새는 완경이라는 표현으로 생리가 완성했다고 표현을 하며 여성들이 폐경기에 느끼는 상실감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폐경은 정상적인 노화로 난소기능 감퇴, 여성 호르몬 분비 기능 저하 현상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폐경 연령이 50세 정도고요. 미국의 51세하고 비슷합니다. 이 폐경 연령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이 딱 되는 거고요. 인종이나 개인의 영양 상태와는 무관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폐경은 50세 전후 여성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폐경은 언제, 왜 나타나게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조기 폐경이란 40살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조기 폐경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화학요법, 뭐 수술 등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는데 사실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조기 폐경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결핍으로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또 불임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됩니다. 폐경이라는 것이 생식 능력을 상실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데요. 이런 폐경이 일반적으로는 임신이 가능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일어나니까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도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기 폐경을 겪는 여성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그 발생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최근에 조기 폐경으로 진단받는 환자 수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성이 요새는 사회 진출을 좀 빨리 하지 않습니까? 네. 빨리 진출하면서 뭐 불규칙한 식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한 과도한 노출, 또 요새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여성의 흡연도 난소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소라고 봅니다. 40살 이전에 조기 폐경 발생률이 여성 중에 한 1%나 됩니다. 또 심지어 그 30살 이전에 나타나는 조기 폐경도 1,000명 중에 한 명이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확률도 좀 높고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살 이전에 나타나는 폐경은 너무 빠르네요. 네. 근데 조기 폐경은 그러면 왜 나타나는 건지 그 원인들이 또 밝혀졌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아, 조기 폐경이 우리가 원인으로 추측하는 게 뭐 약물이라든지 뭐 화학요법, 수술, 뭐 자가 면역 질환, 항암제, 뭐 방사선 치료, 염색체 이상같이 명확한 그런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잘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죠. 또 한방적으로는 그 조기 폐경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보통 손발이 차갑다, 아랫배가 차갑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비교적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 여성분들이 자궁이 좀 차갑고 하복으로 순환이 좀 잘 되지 않는 게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 폐경을 겪는 여성들은 어떤 증상들을 느끼는 겁니까? 네,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조기 폐경의 증상은 우리 폐경의 증상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생리 불순이라고 하죠. 생리 규칙적인 게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조금씩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천천히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갱년기하고 유사하게 안면 홍조, 얼굴이 붉어지고요. 또 불면증,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또 밤에, 야간에 땀이 확 나는 도한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시간이 좀 더 흐르면은, 시간이 좀 더 경과하면은 생식기 쪽으로 위축 증상이라든지 건조감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요실금이라든지 성욕 감퇴와 같은 또 갱년기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제 장기적이 되면은 고지혈증이라든지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대되는데, 조기 폐경의 경우에는 그런 좀 정도나 강도가 좀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폐경 연령이 아닌데도 이제 무월경 같은 그런 생리불순이 있으면 이게 조기 폐경으로 의심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조기 폐경으로 진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나이가 40살 이전인데 한 6개월 정도 무월경이다. 근데 혈액을 검사를 한다. 피검사를 했는데 저에스트로겐 혈증 그리고 난포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40 이상이 주기적으로 측정이 된다면 보통 조기 폐경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진단 이후에 호르몬 보충 치료가 실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나서 치료를 들어가니까 이게 타이밍이 좀 맞지가 않는 거죠. 처치나 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변화에 따른 후유증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사실 정상적으로 겪게 되는,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폐경이 찾아왔을 때도 그 심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나이가 차지 않았는데도 폐경을 겪게 되면 아, 그 내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사실 저는 아직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근데 앞서서도 그러셨잖아요. 환자들 심적 고통이 크다고. 내원한 환자들이 말하는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정상적인 시기라고 하는 즉 한 50세 전후로 폐경에 이제 도달한 여성분들도 상실감이 꽤 큽니다. 우리가 보통 여성으로서의 삶이 끝났다. 뭐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아 생리 끝났으니까 편하다 이렇게 하는 좀 쿨한 분들도 있는데 네. 보통은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는 매력이 없어지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동반해서 신체적인 불편감도 불편함인데 또 정서적인 우울감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우울감이 또 옵니다. 그래서 그 우울감 때문에 또 많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게 40살 이전에 오면서 조기 폐경이 되면은 그 상실감이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조기 폐경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요. 처음에는 얼떨떨하게 되는 거죠. 조기 폐경이 뭐지?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거의 불임이 된다. 불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조기 폐경이 여성들은 가임력과도 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기 폐경이 조기의 치료,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초기 치료를 받으면 조기 폐경을 막을 수는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초기에 조기 치료를 시작할수록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폐경의 초기 증상은 우리가 생리불순, 야간홍조, 야간발한, 불면증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기 폐경이 의심되는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의 기능이 회복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기 폐경이라고 해서 절대로 임신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면 폐경의 진행을 막고 임신 능력까지 회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분들은 치료를 좀 더 서둘러야지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본인의 생리 주기를 잘 체크를 해가지고 관찰을 해서 생리가 좀 불규칙해졌다, 좀 많이 불규칙해졌다 그러면은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폐경이더라도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빨리 치료를 받는다면. 네. 아, 하지만 벌써 빨리 포기를 하면 그걸로 진짜 끝이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병원을 찾는 것도 본인이 알아야 가는 거니까요. 자가진단을 통해서 조기 폐경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자가진단을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갱년기 보통 증상이 보통 들어가면은 일단 생리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혈관 운동성 장애라고 해서 얼굴이 붉어진다,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뛴다 하는 문제, 또 우울감이나 정서적인 격리감이나 심리적인 문제, 아니면 그 생식기 쪽에 건조감이라든지 하는 문제, 또 비뇨기과적으로 소변 문제, 아니면 통증, 아니면 과도한 피로 같은 7개 항목으로 증상이 이제 분류가 됩니다. 이걸 보시고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아, 큰 문제는 아니다. 근데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정도가 심하다거나 하면 내원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 중에서 한 서너 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증상이
오래될수록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예후가 불량해집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가 권장이 되고요. 이 중에서 뭐 5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증상이 이제 매우 심한 상태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증상이 처음 발생한 시간부터 이미 꽤 경과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평소에 체력이 많이 약하거나 평소에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뭐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증상 완화를 하기 위해서 여성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환자의 입장이라면 그런 의문은 들 것 같아요. 폐경이 됐는데 어떻게 조기 치료를 받는다고 임신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조기 폐경이 자연스럽게 불임으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조기 폐경이라고 하면 이제 완전 폐경이 됐으니까 생리를 이제 못한다, 임신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사실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검사라는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AMH라고 하는 이제 난소 예비력이라는 걸 테스트를 보통 하는데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보통 판단하는데 이게 상태에 따라서 수치가 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폐경을 진단을 받더라도 임신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기 폐경 결국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불임과 난임의 문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이 결핍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출산이 다 끝나고 출산 계획이 없는 여성이라면 사실은 이제 임신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좀 문제의 중요수가 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한 불편감을 없애주는 이제 그런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좀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기 폐경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이제 임신에서 출산할 확률이 한 5%는 넘게 나오거든요. 5%에서 한 10% 정도를 보는데 자연적인 조기 폐경인 경우에는 난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 또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난자 공여를 통해서도 임신을 위해서 시험관 아기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조기 폐경은 여성 호르몬 치료로도 배란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신할 확률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그 자연 임신을 위한 호르몬 투여는 이제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 폐경에 의한 불임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한의원에서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조기 폐경 이게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들립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조기 폐경이 전체를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건 아닌데요. 조기 폐경 중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반 45분, 후반 45분인데 90분이 끝났다고 해서 경기가 끝나는 게 보통 아닙니다. 네. 추가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경기가 끝나갈 때 아 이제 끝났구나라고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역전골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이제 증상이 있었을 때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의 이제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그 폐경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호르몬의 투여 없이 정상적인 생리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 그런 부작용인 골다공증, 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호르몬 보충요법 실시를 보통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게 그 폐경, 일반적인 폐경 나이는 한 50세 정도까지는 그 여성 호르몬 치료가 이제 투여될 확률이 꽤 큽니다. 조기 폐경으로 확진되기 전에 한의원에 이제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임신이 쉽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 생식 수술의 도움을 이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시험관 아기라든지 뭐 인공 수정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시험관 아기를 예로 들면 검진 소견상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가 돼서 난포가 또 거의 자라지 않고 또 과배란 유도제라고 하는 그 클로미펜 같은 거에도 반응하지 않아서 난자 채취가 좀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조기 폐경은 그 조기 폐경 상태가 거의 유사한 상태인 거죠. 이제 그런 게. 근데 이런 경우에 호르몬 치료하기 전에 한방 치료를 선행하거나 병행하는 경우에 그 보다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요새는 논문으로도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난소와 자궁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야지 임신에서부터 임신 유지 또 유산 방지 출산까지 이어질 수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좀 불균형해가지고 생리 불순에 있는 경우에는 난소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난포가 커지지 않아서 난포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진 상황에 생리불순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조기 폐경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신이 필요한 가임계 여성이라면
주의 깊게 본인의 생리 패턴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날짜를 체크를 보통 꼭 하는 게 좋겠죠. 생리 불순에 대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본인의 생리 날짜를 꼼꼼히 체크하고 이상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적어두시는 게 치료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방적인 치료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조기 폐경으로 진단받기 전에 폐경 주기 변화와 생리 양상을 자세히 살핀다면 한방치료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폐경의 한방치료는 호르몬이 정상적인 분비를 유도하는 데 좀 도움을 줍니다. 침치료라든지 한약치료, 약침치료를 보통 병행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아랫배쪽으로 뜨는 그런 치료도 보통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난소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정상적인 생리를 할 수 있는 자궁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의 좀 부작용 없는 치료에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의 불임 극복의 가능성을 이 한방치료로 높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조기 폐경의 확진 후에도 한방치료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을 위해서 난소 기능의 강화 같은 거에도 효과를 보통 보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료를 개인별로 이제 다른 치료가 들어가는데 상담을 잘 받으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약적인 치료법 들었는데요. 사실 아 이게 진짜 조기 폐경도 치료가 가능할까 아직도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성공하신 치료 사례가 있으면 좀 믿으실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이 좀 한 사례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뭐 한의원에서 치료를 해서 낫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조기 폐경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를 안 받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몸을 컨디션을 좋게 하고 건강한 생각을 많이 하고 남편과 사이가 좋고 이렇다고 보면 이제 임신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 환자가 내원했을 때 우선 그분의 몸 전체 상태를 봅니다. 한의원에서는요. 만약에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기 폐경이 온 경우에는 좀 해당이 좀 안 되기는 한데 또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보통 몸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불명으로 조기 폐경이 보통 생긴 경우에는 이 자궁 난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거든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자궁과 난소의 건강은 이제 머리에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로 이어지는 HPO축이라고 합니다. 그 내분비축과 생리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로수용소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면 여성분들이 전체적으로 생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친구분들끼리 있으면 생리주의가 맞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제 뇌에서 작용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한의학에서 봤을 때도 자궁이나 난소를 그 부속기만 떼가지고 딱 하나로만 보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인체를 보면서 자궁이 빨리 약해진 한의학적 원인을 이제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기 폐경 진단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아가지고요. 한 두 달 만에 생리를 하고 임신을 한 분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AMH로 가는 난소의 나이 우리가 산부인과 가면 난소의 나이가 48살이네요.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근거가 보통 그 AMH의 수치가 되는데 이 수치가 실제로 많이 떨어졌는데도 뭐 세 달 만에 임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이 왔을 때 10명을 다 임신을 시켜드릴 수 있고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한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받으시면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궁의 나이는 당연히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보통 자궁과 난소의 나이가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기울기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40살 이전에 조기 폐경 온 분들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름 한 달도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 빠른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빨리 치료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예방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방법이 있긴 있습니까? 조기 폐경도? 그 조기 폐경 같은 경우에 아까 뭐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초기 증상이라는 게 아, 나는 조기 폐경입니다라는 게 초기 증상이 딱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몸 상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진단과 빠른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예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갑자기 몸무게가 확 는다든지 호르몬 변화 때문에 몸무게가 늘 수가 있거든요. 특히 복부 비만 쪽으로 좀 많이 나타납니다. 네. 배 쪽으로 갑자기 살이 너무 모인다. 근데 월경이 내가 불순해지는 상태가 조금 오래됐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월경이 왜 이렇지 오지? 이렇게 할 때는 조기 폐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검사, 호르몬 검사를 우선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우선 받으시면 그
빠른 치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또 40살 이전에 폐경을 받는 분들이 조기 폐경이 여성의 5%에서 가족력이 발견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어머님 같은 경우에 외가댁에서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너무 늦추면 안 되고 좀 이런 시기에 웬만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을 하고 한 30살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몇 가지 규칙을, 대략적인 규칙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뇌하수체, 시장하부랑 관련되는 그 호르몬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에 되게 민감을 하니까 조기 폐경을 진단을 받기 전이든 진단을 받은 후든 스트레스를 좀 최대한 적게 받고 마음을 좀 편안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자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자궁 근처 혈액순환이 또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보통 생기게 됩니다. 또 이제 여성분들은 따뜻한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아, 내 손이 너무 뜨거워요. 내 배가 너무 뜨거워요 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음의 기운이 보통 여자들한테는 강하다고 보통 하니까 따뜻한 음식이 보통은 궁합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으로 이 위와 장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은 복통 있는 배탈 자주 나는 분들한테도 좋고 아랫배가 차가운 하복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 육식보다는 좀 채소 위주로 채식 위주의 습관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단백질을 아예 제한해버리면 안 되고요. 단백질은 많되 탄수화물을 좀 적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고 또 과식이나 폭식 특히 밤에 먹는 게 안 좋습니다. 제가 뭐 자기 전에 9시 이후에 절대 안 드시는 게 좋고 밥을 좀 적게 먹되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 그러니까 뭐 모든 의사들이 다 말을 합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적절한 운동을 하는 건데요. 몸에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니까 체중 증가도 막을 수가 있고 난소기능도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을 하면 산소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되고 대사량을 향상시켜주거든요. 이때 꼭 무산소 운동을 같이 동반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걸어다니는 유산소, 약한 유산소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근육이 생성될 수 있도록 약간 무거운 걸 좀 들어준다든지 하는 근력 운동을 좀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골반이나 하체 운동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자궁 질환 예방과 조기 폐경 치료에서는 이제 어쨌든 아래쪽이 튼튼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 하체 쪽 근처로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보통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예방법, 어떻게 보면 또 관리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중에 따뜻한 음식을 가까이 하고 채식 위주로 드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질병에 있어서 먹는 거 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조기 폐경에 있어서도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음식이나 아니면 식생활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주실까요? 예, 아까 그 한의학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녹차는 약간 차가운 성질이고 생강차는 약간 따뜻한 성질이거든요. 아. 내가 배가 약간 차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강차를 드시는 게 더 좋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모든 여성들이 생강차가 좋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별로 몸의 한열, 뜨겁고 차갑고 하는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확률상으로는 조기 폐경 있는 분들이 차가운 경향이 많으니까 생강차가 낫다 이제 이런 원리로 보통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몸에 열도 많이 나고 엄청 잘 먹고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생강차 먹으면 몸에 열이 더 난다고 보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녹차가 더 좋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먹어보고 컨디션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한약재 중에서 갈근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칡뿌리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깊이 땅 깊이 파고 들어가는 칡뿌리인데요. 석류라고 하는 게 우리 식물성 에스트로겐 호환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680배가 넘게 그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골 손실을 막아줘가지고 뭐 골다공증도 예방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잘 알려진 석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에게 또 좋은 음식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껍질에는 탄닌이 또 종자에는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폐경 증상을 보인 여성에게 좀 좋다고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달맞이꽃 종자유라고 있습니다. 간말이 놀렌산이라는 게 또 풍부해가지고 이 종자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또 낮춰준다고 하니까 이게 또 도움이 보통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기 폐경 증상으로 고민하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조기 폐경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은데요. 그 아픈 마음으로 상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증상이든 어떤 고민이든 전문 한의사와 상담하시고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면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기 폐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만 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너무 상심하시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치료를 받는 게 여러분의 건강과 또 가입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김현수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